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제규어 F-Pace 20D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의 주행거리는 6만 2천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봅니다. 휠 컨디션 아주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10mm 95%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도어 볼게요. 쭉 살펴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생활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28mm 9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공간 넓고 깔끔하네요. 2열 폴딩 가능합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주유구 PPF 시공되어 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컨디션 역시나 아주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역시나 컨디션 좋고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2,29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크루즈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보시면 선루프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보시면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내비게이션 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이용 가능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더 내려와서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있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주 넓습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바닥에 코일 매트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있고 보시는 것처럼 네, 핸드폰 충전, 시각지 이용 가능하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있습니다. 팔걸이형 컵홀더 있고 선루프 개방감 좋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있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노이 없고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봅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자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규어 F-Pace 20D 프레스티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